안녕하세요. 저는 젠지 e스포츠에서 탑라인을 맡고 있는 기인 김기인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젠지에서 원거리들을 맡고 있는 페이지 김수환입니다. 후반까지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집중 잘해서 승리하게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. 1, 2세트 둘 다 생각보다 너무 잘 커가지고 좀 안 죽겠다 싶어서 막 들이대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죽어가지고 그 뒤로는 좀 자제해야겠다라고 속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냥 서로 타워만 계속 치니까 그게 재미없는 메타인 것 같습니다. 확실히 라인 싸움 메타에서 좀 탑 챔피언들이 좀 이제 단단한 챔피언들도 많이 나오는 게 느껴지고 좀 안 먹고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냥 뭐 일단 베인이라는 챔피언 자체가 이제 성장했을 때 되게 좋고 이제 성장하기 무리 없는 판이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좀 성장이 안 돼가지고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LPL 팀하고는 또 해봐야 알 것 같아서 대회를 직접 근데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369 선수 되게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해서 되게 재미있는 경기 기대하면서 열심히 잘 준비하겠습니다. 이번 MSI가 팬분들한테 기대가 클 것 같은데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MSI 처음이지만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젠지 화이팅! 젠지 화이팅!